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직접 아토피를 경험하고 극복하신 정대웅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정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노원점의 정대웅 한의사입니다. 제가 알았던 아토피 피부염은 정말 흔한 질환이죠. 소아청소년들의 유병률은 25%에 이를 정도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린 시절 아토피로 고생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피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특히 어린 시절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했던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한포진이나 화폐상습증과 같은 다른 피부 질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 원장님도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논문으로도 발표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처럼 손습진을 연구한 논문에서 아토피 환자들이 비아토피 환자들보다 직업적으로 피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13.5배 더 높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아토피 피부염 기왁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습진, 특히 한포진과 같은 피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그렇습니다. 손발에 생기는 습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습진이 바로 한포진인데요. 실제로 정대웅 원장님도 한포진으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토피 피부염은 물론이고 한포진으로도 꽤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한포진에 대해서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만만한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포진이 발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서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손에 발생한 한포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과 발에 생기는 습진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주부 습진은 잘 아실 겁니다. 주부 습진은 발에는 생기지 않고 손에서만 발생하는 습진이죠. 그런데 주부 습진과 달리 손뿐만 아니라 발에서도 잘 발생하는 습진이 바로 한포진입니다. 한포진은 주부 습진에 비해서 이름 자체는 덜 알려져 있지만 한포진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포진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끝부분, 그리고 측면 부위, 그리고 손발가락 사이사이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포진 발생 초기에는 아주 작은 수포가 올라오는데요. 색깔도 투명해서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한포진이 올라오는 줄 모르고 있다가 증상이 심해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정대웅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된 증상을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한포진 초기 사진입니다. 붉은 동그라미 안에 보이는 증상이 초기 한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주 작은 수포가 초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한포진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아토피가 손에도 조금 더 번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기 한포진 발진을 알아채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한포진 초기에는 가려움증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포진 환자분들이 초기에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환자분들이 한포진 증상이 심해진 이후에 내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증상이 만성화되고 염증 반응이 심해진 이후에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요. 만성 염증으로 진행될수록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가려움증도 심해지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많은 한포진 환자분들이 초기에는 방치 아닌 방치를 하시는 것이 또한 현실이죠. 저의 경험을 말씀드려보면 한포진이 심해지면서 공부를 할 때 볼펜을 잡는 것도 힘들었어요. 진물이 너무 심해서 볼펜을 잡고 있으면 손가락에 진물이 생기면서 손가락끼리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손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가방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백팩을 메고 다녀야 했고요. 연세대학교 건축학과에 재학 중일 때는 칼로 종이나 플라스틱을 잘라서 모형을 만드는 과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손이 이제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힘을 잘못 줘서 칼로 손가락 끝이 1cm 정도 이렇게 잘리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 원장님 아토피 경험담을 듣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포진이 심해지면 진물과 염증 반응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시는 사진처럼 손톱과 발톱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손발톱은 피부과학적으로 피부 부속기라고 분류합니다. 말 그대로 피부에 부속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뜻이죠.
손발 피부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은 피부 부속기인 손발톱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번 손발톱이 변형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발톱의 변형이 시작되고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손과 발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위라서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손과 발에 생긴 수포 물집을 계속 터뜨리거나 뜯어내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강조드리는 한포진 관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수포를 최대한 터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수포를 터뜨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예전에 박 원장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포진 관리의 가장 중요한 수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손이라는 부위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손을 최대한 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물 접촉을 피하셔야 됩니다. 샤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물에 접촉하고 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샤워 시간을 5분 이내에서 짧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히 물의 온도가 중요한데요. 물의 온도가 너무 뜨거운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온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에도 면장갑과 고무장갑을 함께 착용하시되 설거지 물의 온도도 최대한 차갑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정 원장님이 세심한 부분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한포진 부위가 너무 가렵고 진물이 심할 때는 냉찜질이나 얼음찜질을 자주 반복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리식염수와 거즈를 활용해서 웨트드레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포진 관리 방법으로 잘못 알려진 게 있는데요. 모습 관리를 위해서 로션이나 크림을 두텁게 바르고 랩핑을 하거나 비닐장갑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악화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아토피 이후에 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한포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대용 원장님께서 직접적인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